15. 시스템 공식 디자인 문서. 시스템 공식 및 테이블 모음입니다. VR 공룡 게임에서 별다른 시스템 공식이나 특수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크기 비교랑 공룡 간의 중첩 방지를 위한 박스 콜라이드를 설정하였는데요. 캐릭터별 정보를 보면 알로사우루스가 10m인데 사람 기준으로 1.6m 기준으로 봤을 때 6.25배나 큽니다. 육식공룡이고요. 그래서 육식공룡에 해당되는 위치, 그 다음에 그 크기 비교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VR 유저는 스테이지에서 공룡 캐릭터들을 관람하는 역할만 하고요. 스테이지 상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공룡 캐릭터들은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공룡 캐릭터 간의 범위. 캐릭터 간의 중첩을 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고요. 그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회사의 콜라이더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박스 콜라이드를 맵 환경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를 이제 상세히 설정했는데요. 알로사우루스는 뭐 포지션과 스케일 값이 X축은 0, 뭐 1.2, 1.2, 스케일은 1, 2.7, 5.8. 그래서 브론토사우루스는 X축 0, Y축 1, 0, 스케일은 4, 11, 21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이동 시간 테이블. 게임 시작하고 메인 스테이지에서 한 5초에서 7초간 파워 이미지가 보여지고 사라지는데요. 그리고 공룡별 스테이지 이동 시 이음표가 보여집니다. 영문명, 공문명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하게 저 메인 스테이지 팝업 이미지고, 네, 5초에서 7초, 3초는 여기에서 이동됐을 때 이 부분입니다. 요건 3초 정도 노출됐다가 사라집니다. 내비게이션 이동 시간 테이블. 테이블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각각을 3초간 응시를 하면은 각각 해당 공룡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5. 자동 시스템 구현 테이블. AI 구현 테이블. 네, 여기 보면은 공룡별 AI 애니메이션 1, 2, 3, 4, 아이튼 1, 2, 군집 1, 2 해서 각각 알로사우루스는 AI가 적용되어 있고 애니메이션, 아이튼과 원, 두 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많죠? 프테라노돈, 익룡입니다. AI 기본 들어가 있고요. 애니메이터, 원, 투, 쓰리, 포,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먹는 거, 아니, 걷는 거, 걷고, 오르렁대는 거, 걷고, 가만히 있고, 공격하는 거, 먹고, 공격하는 거, 해서 여러 형태로 해서 제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I 구현 테이블에서는 16마리가 적용되어 있고 각각 랜덤하게 되고 십자선 커서로 바라보게 되면 또 반응하는 형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구현 테이블 3종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구현 테이블에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터고 아이튼 구현 테이블이죠. 군집 처리 구현 테이블 해서 제일 많이 이쪽 응용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